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양도 1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할 건데요. 기와라는 의미의 와부가 되겠습니다. 와부를 쓰는 한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즉 기와를 나타내는 와자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과정에서는 한자가 출현하지 않는 부수가 하나 있어서 이거는 그냥 한자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채소에서 오이라는 채소가 있죠. 그 오이를 나타내는 부가 있는데요. 이 과부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는 자기 자신, 오이를 나타내는 과. 그 다음에 이제 패널, 즉 제어판 할때그 판에 해당하는 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한자는 바로 기와라는 의미의 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와는 한국 전통 가옥에서 지붕을 구성하는 소재인데요. 부잣집에서 이제 주로 쓰던 지붕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옥은 볏집으로 이룬 초가 아를 이루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는 그런 집이 이제 바로 기와를 지붕으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와는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서 고급 지붕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청와대 하면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 뒤로 근무처를 옮겼죠. 그런데 이 청와대가 옛날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던 곳입니다. 푸른색 기와 이 청이 푸르다는 뜻이죠. 푸른색 기와를 올린 집이다 해서 청와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해되다라고 하는 것은 기와가 해체되다라는 뜻으로 무슨 일인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다. 무슨 일인가가 잘못되다, 중단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가라고 하는 것은 지붕을 기와로 올린 집이란 뜻입니다. 기와 지붕 집을 와가라고 얘기를 한다. 두 번째 한자는 과자가 되겠는데요. 부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과자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하다 또는 과제물을 내주다. 이런 의미로 말씀언변에 과일이라는 의미의 과자가 합쳐져서 과자가 되겠습니다. 부과하다라는 의미의 과자가 되겠고요. 통상 우리가 학교에서 행정학과 이런 식으로 과하면 과정이라는 의미의 과목이라는 의미의 과자 씁니다. 이런 식으로 벼화자에다가 말두자를 쓰는데요. 회사에서 또는 정부 조직에서 총무과, 인사과 이럴 때는 이과를 씁니다. 그러니까 과가 대학에서 쓰는 과와 이건 대학에서 쓰는 과죠. 요거는 기업이나 관료 조직에서 쓰는 과입니다. 이렇게 과가 다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에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과장, 그러면은 그 섹션의 리더, 헤더를 얘기하는 거죠. 직원이 있고 이 위에 이제 계가 있죠. 지금 공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장이 있고 이제 또 개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과가 있죠. 그래서 이 과들이 쭉 모여서 국이 구성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 국이 실제 공조직에서는 가장 높은 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과라고 하는 것은 부담을 주는, 즉 국민이나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부과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고지한다든지 또는 부역을 고지한다든지 또는 징병 의무를 고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다 부과에 해당된다. 과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숙제로 내주는 것 또는 기관 내서 해야 될 일 또는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그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진행하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 중간 절차들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과외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규정 이외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외 그러면 학교의 교과 과정 이외의 학습을 주로 말을 한다. 원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직장에서도 과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통상 한국 사회에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과외 그러면 학교의 교과 과정을 벗어난 사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교과를 모두 과외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부담을 지우는 그러한 요금 체계를 공과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통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죠.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 중에서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일부 또는 전부 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특이한 서비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국민이나 시민들은 잘 활용하지 않고 특이한 케이스에 봉착된 국민이나 시민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세금으로 전액을 보전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요금 체계를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공과금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를 들자면은 수도 물을 활용한 거에 따른 수도물 이용 요금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공과금에 해당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금과 공과금은 완전히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과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근무 시간 중에 해야 될 일들 또는 그 일람표를 얘기합니다.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해야 될 일. 이 과업이 이제 이 일과를 구성을 하게 되죠. 이 과업은 하루의 과업일 수도 있지만 한달 또는 1년 또는 몇 년을 이어가는 과업일 수도 있죠. 고과라고 하는 것은 인사의 평가를 얘기합니다.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규정을 위반해서 그 위반한 거에 대해서 벌칙 조항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금과 과징금은 다르죠. 과징금은 통상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거고요. 벌금은 법원에서 부과를 하는 거죠. 령이라고
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 한자가 되겠는데요. 이 령자는 거느리다 라는 지금 현재 쓴 게 명령하다 라는 령자예요. 이 명령하다 라는 령자와 거느리다 라는 령자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 또는 잘못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범위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회계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령자는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해서 거느리다, 통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영자가 되겠고요.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얘가 영이 되죠. 당연히 이거는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내각 책임자가 아닌 대통령제에서 국가 수반 업무를 하는 직위가 대통령이죠. 실제 대통령은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프랑스 드골 대통령 이후 대통령 책임제가 국가 수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그래서 그 국가의 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국가 행정부 수반이 아니고 국가수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한 상태고 대한민국은 바로 대통령이 국가수반입니다.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상 옛날의 왕, 군주에 해당하는 권력과 권한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영토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세력 범위가 끼치는 대륙을 얘기합니다. 영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세력 범위가 통하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 영해는 그 나라의 세력 범위가 미치는 바다를 얘기합니다. 영공은 영토에 있는 하늘과 영해에 있는 하늘을 포함하는 거죠. 수령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또는 고지서나 편지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그 객실 요금을 냈다. 이것도 호텔 입장에서는 수령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요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영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적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 파견된 사절을 외교관이죠. 사절을 얘기합니다. 통상 정치적인 업무, 군사적인 업무, 군사는 정치적인 일이죠. 이런 것들은 대사가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거라든지 국민의 신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가 그리고 무역이라든지 그 기업을 후원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보호하는 업무는 영사가 담당을 하는 거죠.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금을 자기 돈처럼 슬쩍 사용을 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이제 현금을 얘기하지만 현금에 준하는 것 또는 일반 물건, 그 업무 용도나 판매를 하기 위한 물건 이런 것도 모두 횡령의 대상이 된다. 횡령이라는 말과 유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유용이라는 말은 횡령을 했다가 자기 스스로가
도로 원상 회복시킨 거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은 발각되지 않는 한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 원래는 죄지만 현실적으로는 죄가 안 되죠. 발각되지 않으면. 그러나 횡령은 언젠가는 발각이 되죠. 영주는 중세 봉건주의 시대에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토지주를 얘기하죠.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영토 또는 남의 세력 범위 안에 있는 어떤 지역을 무력으로 차지한 것을 점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한 개의 참고 부수 그리고 세 개의 한자 및각 한자에 대해서 와자 기와를 나타내는 와자를 제외하고는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